됐어? 됐나? 응. 이거 보셔야 돼, 카메라. 네. 자, 오늘 첫 손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나요? 장난가요? 처음 시작이 좀 이상했어요. 아, 오늘 첫 손님 오셨습니다. 우리 스님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KBS 리포터 박지영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오셨나요, 알고? 아, 우리 오늘 서윤석 선생님 인터뷰를 네. 왔다가 네. 갑자기 잡혀가지고 일일 게시트로 초대해 잡혀가지고? 다 묶는다고 잡혀가지고 네네네네. 오늘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네, 우리 선생님도 1인 미디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저도 하고 싶은데 아직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몰라서 네. 그걸 한 수 배우러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 선생님은 좋아하는 일이나 관심사가 뭐예요? 저요? 네, 뷰티, 뭐 여행, 취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좋아하는 거 있나요? 맛있는 거? 아, 맛있는 먹방! 네! 네! 요즘 뭐 보니까 1인 미디어에 먹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맛집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식도 있고 뭐 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식을 좋아하세요? 저는 안 가리고 다 좋아해요. 다 특히 좋아요? 네. 빵, 떡, 뭐 국수 이런 밀가루 종류. 아, 밀가루 종류? 아, 그러면 혹시 직접 만들 것도 봤나요?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만들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요즘은 how to 어떻게 만드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고 인기를 많이 끌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직접 제빵 기술 한번 배워보세요. 뭐 학원을 못 가더라도 독학으로 예, 1인 미디어 보면 뭐 빵 만드는 법도 많이 있고 요리 만드는 법도 많이 있어요. 그거 보고 독학으로 하면 됩니다. 저도 유튜브 뭐 편집하는 거 이런 거 유튜브 1인 미디어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1인 미디어에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대학인 것 같아요. 아, 네. 꼭 내가 잘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네. 그 잘해가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것도 재밌겠네요. 잘해가는 것도 중도 중요하죠. 그 어떤 분이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특전사를 나왔어요. 공수부대 한번 느낌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낙하산. 저도 비행기 타고 16번 뛰어내렸는데 근데 그 여자 우리 특전사 출신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 캠핑 정말 칠 같은 어두운 밤에 캠핑을 혼자 가가지고 거기서 생존하고 뭐 불 붙이고 혼자 그냥 그 야전에서 잠자고 뭐 생존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대박이 났더라고요. 예. 본론 이제 웃음으로 갈게요. 예. 그리고 웃음 좀 따라해 보실래요? 네. 예, 어떤 웃음을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또 그래도 한방 웃음 잘 웃긴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제가 그동안 웃었던 게 굉장히 별거 아니었더라고요. 네. 웃는 거를 좀 제대로 배워가고 싶어요. 네, 이런 한번 일어서 주세요. 네. 자, 제가 박장대소 준비하면 아싸 해야 돼요. 자, 아싸가 뭐의 준말인지 아세요? 글쎄요. 아끼고 사랑하자. 아. 아끼고 사랑하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동료분들 만났을 때 아싸! 하면 무슨 뜻이에요? 아끼고 사랑한다. 내가 너 아끼고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해주세요. 자, 박장에서 준비! 아싸! 시작! 오! 처음 하는 거 지금 너무 잘하시네요. 잘했어요? 네, 좀 그 웃음은 어때요? 좀 약간 모자라는 듯이 약간 좀 나사가 빠진 듯이 좀 해줘야 돼요. 예, 웃음은 그 긴장, 자기정화, 예, 카타르시스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어줘야 돼요. 예,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널널한 마음으로 해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박장규 선생님 아싸 해줘야 돼요. 박장규 선생님 아싸 시작. 그리고 이제 배고파요. 너무 잘했어요.
어, 제자로 화하노라. 그리고 이제 그 입꼬리 올리고 웃음이 있거든요. 입꼬리 올리고. 네, 그래서 그 웃음의 기본이에요. 웃음의. 그래서 자, 입꼬리 올리고 웃음 준비하면 아싸 해줘야 돼요. 자, 입꼬리 올리고 웃음 준비! 아싸! 시작! 입꼬리 올리고 따라하세요.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입꼬리 올리고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웃어보자 하! 조그만 얼굴도 조그만 얼굴도 하하하 하하하 커다란 얼굴도 커다란 얼굴도 하하하 하하하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싸우자 아 싸우자 크게 웃고 크게 웃고 길게 웃고 길게 웃고 온몸으로 웃자 온몸으로 웃자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몸이 아플 때 그 몸이 아플 때 웃는 웃음 다났다 웃음법이 있어요. 다났다 웃음법 알려드릴까요? 네. 네. 자, 우리가 병원에 가면 청진기로 이렇게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자, 청진기를 한번 이렇게 하늘로 올려보세요. 자, 청진기를. 자, 따라하세요. 띠잇. 띠잇. 자기 진단하는 거 띠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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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났다! 다 났다! 그리고 이제, 네, 거기까지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일 TV 서유석 TV입니다. 더 많은 정보와 영상을 보시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